킹덤 아신전은 킹덤 2부 엔드의 의문의 인물로 나왔던 아신의 전사를 따라가는 이야기고요.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초,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이야기인데 4장짜리 시노비였는데 작가님이 쓴 글 중에서 가장 완벽한 글 같아라고 모니터링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. 일단 킹덤의 근원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자체가 큰 매력이었던 것 같고요. 그게 좀 더 창의 일행과 이 얘기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예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킹덤 아신전은 주요 무대가 조선의 변방 국경지대인 압록강 일대를 주 무대로 하거든요. 북녘당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그 패사군이라는 땅에 대한 기록을 봤거든요. 근데 이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결국에는 그 엄청 넓은 땅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라는 어떤 기록을 봤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안에 만약에 생사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? 약간. 조선 북방의 어떠한 광활함, 그리고 거대한 침략 수림에서 나오는 색채, 킹덤 1, 2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그림이 있다라는 것이 이 작품을 하게 된 큰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젠 전혀 다른 배경에 그 야만의 장소에 떨어졌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떤 식으로 역병을 물리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신전이라는 걸 쓰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.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선 뿌리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한 인물의 그리고 한 집단의 한 복수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인물, 큰 아픔을 마음속 깊이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됐어요. 아픔을 좀 안으로 갈무리한 그런 무사 같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지현보다 더 이 역에 맞는 배우가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했고요. 민치로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나랏밖에 없고 그런 민치록이 지금 그때 지금 그 북녘을 지키는 장수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? 박병원 배우님은 시즌2에서도 그 민치록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워낙 연기를 잘 하시는 분이 그 사전에 교감된 것들, 공감했던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접근했던 것 같고요. 탑은 아신의 아버지이자 그 번호부락이라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 역인데요. 민초를 상징할 수 있을 만한 사람? 선배님 자체가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으로 가득 차 있는 배우분이라고 여겨지거든요. 야만의 시대인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이다간이라는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구교환 배우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눈빛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뻔하지 않는 독특한 어떠한 아이다간의 모습으로 재창조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킹덤 아신전 스페셜 에피소드는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으면 탄생하지 못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원투에서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아름다움과 보다 더 깊은 아픔과 그리고 장르적 재미가 공존하는 작품이기에 이러한 것에 집중해서 보시면 보다 킹덤 아신전을 더 즐기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아신이와 창이가 만난다면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까? 좀 그런 걸 좀 상상하면서 보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지 않을까, 예, 생각합니다.